띵이나 다디나 원으로 끝나는 건 네, 어디서 꾸밉니까? 명사가 형사가 뒤에서 꾸밉니다. Something hot, something pleasant 이런 식으로 맞지? 이거 먼저 아시고 그리고 덧불어서 형사는 몸만 사람들로 해서 복수야. 그래서 더 영한 뭐야? 젊은 사람들이죠. Young people로 바꿀 수 있지. 이게 어렵지 않지? 네, 그럼 A부터 해석해 봅시다. 해석 바꿔봅시다. 네, 해볼까요? 데이비드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. 나띵이가 부정이니까 해야 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. 뭐가 필요하죠? 나띵 같은 건 어디서, 형사 어디서 꾸민다? 네, 뒤에서 꾸민다고 했죠. 그치? 네, 그 다음에 2번 테레사 수녀가 도왔는데 뭘 도왔어?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죠. 그럼 어푸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뭐라 해야 돼? 더 푸어 이렇게 해야 되지. 아니면 푸어 피플이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되겠죠. 그치? 네, 3번 나는 만들 것이다. 네가 알도록 할 것이다. 뭘 알도록 할 거야? 흥미로운 어떤 것을 알도록 만들 것이다. 뭐가 필요하죠? Something interesting. 띵으로 끝나는 거 어디서 꾸민다? 뒤에서 꾸민다. 그죠? 다음 6번, 4번.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특히 돌봐야만 하죠. 뭘 돌봐야 돼?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네, 돌봐야만 하는 거죠. 이제 뭘 봐줘야 되죠? 어가 아니라 더 핸디캡이죠. 이제 어렵지 않죠? 네, 어렵지 않지만 말이면 어렵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는 똑똑한 누군가를 안다. 해볼까? I know somebody smart. Somebody는 어디서 꾸민다? 뒤에서 꾸민다. 문에 낯선 사람 누군가가 있다. There is trans. 아니죠. Someone은 뒤에서 꾸민다고 했지. There is someone strange at the door. 그치? 너는 뭐 특별히 생각해 둔 것이 있니?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?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. 그치? 나는 무언가 흥미로운 걸 찾고 있다. I'm looking for something interesting. 아, 다음 문장을 미친 부분에 유의하여 바르게 완성하시오. 네, 해석 먼저 해볼까요? 우리는 특별한 집을 지었죠. 짓죠. 뭘 위한? 이 엘더리안 뭐죠? 노인들 얘기하는 거죠. 나이 든 사람들. 덧붙인 형사 뭐라고 했어? 네, 복수라고 했죠. 그치? 자, 다음 2번.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. 그들의 손에 젊은 사람들이죠.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그는 텐트를 만지어 세웠다. 뭘 위해서?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. 집 없는 사람들이고요. 네, 그 다음에 밥은 나에게 웃기는 어떤 것을 말해줬다. 밥 told me something funny. Something을 뒤에서 꾸민다고 했지. 그치? 네. 그 다음에,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한다. We should help 가난한 사람들, the poor. 가난한 사람들을 네, 도와야 한다. 그치? 그래서 뭐 했냐면, something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형사 뒤에서 꾸민다는 거랑 더 플러스 형사 했습니다.